이런 말 기억해? 뭐? 국영수를 중심으로 교과서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 많이 듣던 말이네. 예전 수능 전국 수석 인터뷰라고 떠돌던 말이잖아. 그치. 근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에이, 교과서는 좀 아니다. 교과서만 봐가지고는 뭐 수석은커녕 고득점도 어림없지. 그치만 예나 지금이나 국영수가 중요한 거는 맞는 말이잖아. 뭐 이제 그거는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고, 국어만 잘하는 아이들 많고, 국어 영어같이 잘하는 아이들 그치. 많고, 수학만 또 잘하는 맞아, 아이들 맞아. 많고, 하지만 국영수를 동시에 잘한다라는 거는 그냥 바로 최상위권. 모든 엄마들의 로망. 그렇지. 스카이. 그치. 의대. 뭐 그치. 이런 정말 로망이 현실로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국영수 사실 동시에 잘하기 참 힘들잖아. 근데 국영수 모두 다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어. 아. 그건 바로 또한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역주행하는 아이들이 있어. 어 맞아 가끔 있지. 갑자기 막 사실 되게 기분 좋은 표현이잖아. 역주행, 패자부활전, 그렇지? 조금 못했다가 갑자기 잘하는,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는 아이들의 공통점도 바로 문해력이야. 근데 그냥 문해력이 아니라 교과 문해력. 다시 말하면 국영수 교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문해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지. 그러면 이 교과와 연결되는 국영수 문해력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독해력 수준의 문해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읽고 잘 해석하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잘 이해하고, 그렇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고 그렇지, 쓰는 그런 능력.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문해력이잖아. 왜냐하면 평가 방식이 계속 바뀌고 있고, 예전처럼 정말 오지선다, 띡하니, 혹은 단답형 쭉 쓰고, 이게 아니라 선언 수령부터 시작을 해서 수행평가도 있고. 쓰기도 너무 많고,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이런 활동들, 사실 면접도 마찬가지잖아. 맞아. 면접부터 논술부터.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역량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착실하게 관련된 역량들을 특히 초등 때 신경을 썼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근본 학습 역량이라고 볼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많이 맞아. 했고. 맞아. 영상도 많이 영상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드렸었지. 정말 고민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우리가 드디어 그거와 관련된 그치. 책을 쓰게 됐잖아. 아, 뭐 거의 2년 가까이 시간이 새 책이 이제 2년 만에 나오게 됐고, 10번을 갈아엎었고, 우리 많이 싸웠지. 그치. 의견도 되게 대립을 맞아. 했었고, 왜냐면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실천적인 이 문해력, 그것도 교과에 직결되는 국영수 문해력에 대한 실천적인 책을 좀 만들려고 맞아. 했지. 그래서 오늘 그런 이 책 내용 중에서 정말 에기스를 또 전달드리고, 또 책에 대한 활용도 어떻게 하면 또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고. 바로 이 책이지. 드디어. 네, 축하해주세요. 네. 바로 이 책.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제목이 국영수 문해력인 만큼 우리가 수학, 영어, 국어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그치, 하자. 초등 때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 문해력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수학 문해력? 그치. 수학 문해력이 뭐며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왜 중요해? 수학 문해력이? 일단 요즘 우리 아이들 문제집 교과서만 봐도 엄청나게 문제나 써있는 글의 양이 예전보다 많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님들이 나한테 정말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연산 문제는 곧잘 풀다가 문장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한다. 아, 근데 좀 싫다. 원래 이제 수학은 좀 깔끔하게 좀 탁탁 이렇게 숫자 위주로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수학인지 과학인지 헷갈릴 정도 글이 되게 많아. 맞아. 근데 우리 학부모 세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정말 단답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짧은 문제들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도 요즘 바뀌는 평가제도 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조금 멀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문제를 설명해 주시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또 곧잘 풀거든. 그러면 아 우리 애는 뭐 수학 실력에는 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우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엄마가 설명하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아이가 그렇게 엄마가 설명하는 문제를 듣고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잖아. 자기 실력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 내신 시험에 이제 논술형 문제들 나오기 시작하고 서술형 문제가 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모님들이 예전부터 그거 제대로 교육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어. 맞아. 수능도 결국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능도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과학 모든 과목도 뭐 국어 영어는 말할 것도 맞아. 없겠지. 사실 독해를 기반으로 한 시험이거든. 맞아. 근데 읽지를 못한다. 이해하지를 못한다. 수학은 정말 그렇지. 근데 그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수학 문제 같지 않은 글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학에서 생소한 기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 극혐이지. 그치. 특히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미지수랑 이제 상수랑 막 이런 이제 알파벳 기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그치, 시작을 한단 그치. 말이야. 그럴 때, 아이들이 그런 용어 어휘, 수학적 어휘 자체에 익숙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길어서 읽기 싫은 문제 속에서 그런 것들까지 더해지면 수학 문해가 안 되는 거야.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건 두 번째고 애시당초 그 문제,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치. 심각한 문제지. 맞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선생님 수업 내용도 귀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사실 수업도 제대로 못 듣겠다. 당연하지. 무슨 말인지. 뭐. 맞아. 내가 그런 기억이 있지.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으로서 어느 순간 조금 진도를 놓치거나 맞아. 수학은 정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면 졸려. 또 내가 잘 아는 내용들은 그래도 이해하고 따라가지만 조금이라도 모르기 시작하면 또 졸려요.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사실 나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경우에 그냥 아이들이 평균이라고 볼 수 있는 5등급이 100점 만점에 35점 정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반타작도 못한다는 거니까. 그게 정말 현실이라는 거지. 수포자들이 3분의 2네. 최소한 잡아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은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이해하지 못하는 수학적 문해력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정말 근데 그 능력은 단순하게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그런 능력보다 더 근본적인 그리고 이건 국어 문해력과 또 직결되면서도 수학에 딱 적확한 그치? 또 수학 버전으로 사실 문해력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문해력, 수학적 문해력으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많이 고민을 했잖아. 특히 내가. 그래서 일단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게 교과서 읽기를 조금 강조해 보자. 교과서 읽기 중요하지. 자. 이게 바로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야. 예전하고 많이 다르게 알록달록해졌지. 학부모님들 우리 때랑은 다르게 뭔가 뒤에 붙임딱지들도 있고 되게 좀 활동적인 교과서라는 거를 눈치를 채실 수가 있기는 한데 이 교과서가 있구나 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이걸 정말 활용해서 우리 아이 수학적 문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나는 교과서가 중요한 이유가 교과서는 솔직히 굉장히 불친절한 교재야.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렇지. 것이고 그리고 또 모둠 수업 형태로 진행돼야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혼자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데는 조금 부적합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만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수학적 문해력을 키우는 첫 단계가 돼야 된다는 그렇지. 거지.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지. 그래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여기 번호들이 쓰여 있거든. 순서대로 하나하나 읽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 정확하게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기보다 이 흐름을 따라서 체득하듯이 자연스럽게 익숙하게끔 공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내용들을 이제 문제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요약적으로 설명된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고 문제에 실제 적용을 해보고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보통은 교과서 읽기가 없고 아예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 문제집의 그 개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서 문제풀이부터 시작하는 게 항상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암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생략되고 문제풀이로 바로 뛰어드는데 그 중간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문해력을 키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등 때 뭐 문제 잘 풀고 점수 잘 받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사실.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습득이 되고 학습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역량들. 수학 정말 그 과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던 원리만 외우지 말고 원리를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근데 그 과정도 암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뭐 저 암기 과목이죠. 안 되지. 그치. 물론 이제 고등 고등부 때는 암기밖에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 증명 자체가 대학교 과정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정말 그런 과정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수학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자세한 거는 이제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 교과서를 읽다 보면 분명히 처음 보는 그 낯선 어휘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그걸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한 번만이라도 무슨 뜻인지 사전 같은 데서 찾아보면 확실히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이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게 습관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고 이해했다면 이거를 내가 적용시키는 단계가 필요할 때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거든.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 과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제 하나를 풀 때마다 그 이전까지 배웠던 수학 개념들을 촘촘하게 연결해가지고 해결하는 어떤 문제 해결 전략을 떠올려야 돼. 근데 그거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뭔가가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고 모르는 게 무엇이고 내가 알았던 걸 여기 어떻게 갖다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인지가 되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소하고 쉬운 접근부터 해야지 나중에 그런 고도의 연습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마지막 단계로는 내가 오늘 배운 수학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정리해보는 연습? 그게 뭐 한 3, 4일만 누적돼도 내가 3, 4개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 자, 수학 문해력 되게 좀 낯선 개념이셨을 텐데 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세대는 그냥 정말 숫자끼리, 기호끼리 문제만 푸는 게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문제, 질문 자체부터 이해를 해야지만이 또 이제 우리는 단답형이 아니라 지금은 써내야 되니까 쓰는, 또 길게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좀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어서의 수학 문해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영어는 사실 뭐 영어는 언어니까 당연히 독해력 문해력이 뭐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냥 국어 문해력이 성장을 하면 영어도 알아서 해결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거나 혹은 영어 실력이 높아지면 그냥 잘 해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 둘 다 아니지. 그치. 일단 국어가 중요하지만 영어 버전에 있어서의 문해력 학습이 필요하고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문법 많이 알고 단어 많이 한다고 해서 알아서 잘 문해력 독해력 그러니까 수능이 쉽게 말하면 독해 시험이잖아. 수능 영어가 정말 그냥 사실 실상 거의 독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런 부분에서 알아서 대비가 되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핵심적인 얘기만 딱 간단하게 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영어 문해력과 관련해서 우선은 영어는 언어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매개잖아. 그러니까 그 매개에 대해서 잘 이해한다고 해서 그 전달하는 내용을 많이 한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영어는 어떻게 보면 영어로 쓰여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네. 당연하지. 근데 그래 쉽게 말을 하자면 영어 텍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잘 옮겨 놓을 순 있어도
그 옮겨놓은 내용을 내가 정말 깊숙이 제대로 이해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래서 영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국어 문해력과 같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가느냐. 동시 공부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 특히 초등 때는. 자, 대표적인 게 국어와 영어 어휘를 같이 학습하는 거죠. 잠깐 돌발 질문. 영영사전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영영사전 좋지. 대신에 영영사전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어야 돼. 왜냐면 영어를 영어로 표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려면 그 표현이 설명이 되는 단어와 설명을 하고 있는 단어의 한국어 어휘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중고겠다. 쉽지가 않아. 물론 아예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한 아이라던가 뭐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좀 오래 이런 아이들은 이야기가 다르지만 한국에서 토종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영어를 학습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영영 그러니까 쉬운 거는 가능한데 반대로 조금만 어려워지는 그런 이제 설명이 들어가면 되게 또 멍해지는 거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국어 어휘력 그 다음에 영어 어휘력이 조금 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좋지 꼭 처음부터 해야 된다? 사실 전혀 그거는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 자, 다시 돌아와서 국어와 영어 어휘 학습을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왜냐하면 얘기를 했다시피 결국 영어의 문해력이라는 거, 영어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그 의미를 진짜로 파악을 했느냐 이거잖아. 그럼 결국은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모국어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두 단어가 따로 놀면 따로 놀면 보통 근데 어려운 단어들은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왜 따로 노냐면 국어 어휘의 뜻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야. 맞아. 되게 좀 웃기는 거지. 힘든 게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그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한국말의 뜻을 몰라. 그냥 외워 그 자체로.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딨나.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거지. 그래서 내가 고3 재수생들을 가르칠 때조차도 항상 국어 어휘 학습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고 이미 예전부터 나는 그래서 영국어 사전 만들어라. 영어와 국어를 동시에. 그래서 네가 알고 있다서 착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심하면서 항상 영어를 볼 때 요즘에는 또 너무 좋잖아. 인터넷으로 그치? 스마트폰으로 그냥 띠카니 누르면 바로 그러니까 영어 사전 찾아봤는데 그 한국말 뜻이 나왔어. 애매하다 싶을 땐 한 번만 눌러주면 또 거기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고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중요한 이제 또 새로운 학습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추상어휘. 추상 많이 강조했었잖아 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강조를 했지. 추상어휘 빠르면 한 3, 4학년 때부터. 자, 추상어휘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기 어려운 막연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은 특별관리 학습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단어일까? 추상. 추상을 설명해봐. Korean native speaker로서. 자, 추상을 설명해. 추상. 나는 오히려 칸딘스키 뭐 이런 건 떠올라. 추상화. 맞아. 근데 추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어렵다. 피상. 무슨 맛,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설명을 못하겠어. 재고. 그걸 모르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막상 설명을 하라 그러면 근데 설명이 안 되면 활용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착각할 것 같아. 맞아. 정말 그래.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좀 어려운 영어 지문들을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1차적으로 내가 영어 실력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 부분이 착각이야. 더 문제는 뭐냐면 국어 실력이. 그렇지. 국어 문해력이 부족하고 그 국어 문해력이 영어 문해력까지 확장되지 못하는 상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걸쳐야 돼. 그러니까 지문, 영어 지문 읽을 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그치, 그치. 왜? 바로바로 전환이 안 되잖아. 그런 학습을 초등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 국영수 문해력이라는 이런 책을 쓰게 된 것도 사실 우리는 그 심각성을 너무 많이 맞아요. 알잖아. 너무 많이 봤지. 사실 우리가 좀 초등 국영수 문해력, 초등 대상의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 보셔야 되는 책이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두 권이잖아. 그치, 두 권. 한 권은 두 권.
이제 이거는 어머님들이 엄마들이 보셔야 네, 하는 우리 책. 엄마 아빠들이 부모님들이 보시는 책이라면 이 책은 아이가 실천 스터디를 하는 이런 책으로 구성을 한 이유, 그리고 왜 초등이냐라고 했을 때 이 시기가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왜냐하면 고등 때 이거 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답이 없잖아. 답답한 일이지. 그리고 방금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처럼 추상 어휘를 잡아야 돼. 이거는 국어 어휘뿐만 영어에서 너무 중요한 거고, 빠르면 3, 4학년 때부터, 늦어도 초등 고학년 때까지는 추상 어휘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단어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국어로도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충격을 빵 먹고, 그래서 뭔가 이제 흔들리고 뭐가 이제 진도도 안 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정작 뭐가 문제인지를 어른들이 몰라. 신경을 안 쓰거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 추상 어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교집합 스튜디오의 영상을, 또 저 권태용 소장의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딱 파악을 하시겠지만, 추상 어휘가 뭐지? 저런 개념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국어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때 많이 쓰러지니까. 그래서 이번 책에도 추상 어휘, 또 어려운 단어를 초등 필수, 교육부 지정 필수 단어 중에서 200개를 추려서 200개. 책 안에 단어장을 지금 넣어놓은 이유도, 그치? 초등 필수 영단어 600단어, 기본 단어 단어장도 책 안에, 그리고 200단어, 추상어휘와 좀 어려운 단어를 200단어장을 아예 이 책 안에 넣어놓은 이유도 영어 문해력을 위해서 꼭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넣어놓은 거잖아, 그치? 그치. 자, 그 다음 영어 문해력 첫 번째였어, 지금. 그게, 영국어 사전 만들자, 그다음 추상어의 챙기자. 두 번째가 하루 한 문장. 무조건 쓰기. 이거 너무 중요해. 자, 영어 문해력을 늘리려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어야말로. 사실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의 선언 수령, 혹은 수행 평가의 이 쓰기가 차원이 다르잖아. 어차피 다른 과목들은 뭐, 한국말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지만, 그치, 영어는 영어로 뭔가 쓴다라는 거는 영작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와, 뭐 이건 정말 넘사지, 넘사. 단어를 이용해서 영작을 어려운 것들이잖아. 외워서도 다 해결이 그치. 되지 않는. 그래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영어에서 라이팅이 정말 중요한 학습 영역인데, 그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문해력 안에서는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써보는 것도 우리 영역에 포함이 되잖아. 알아야만 쓸 수 있으니까.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오늘 리딩을 했으면 리딩 텍스트 중에서 뭐 하나 한 문장이라도 빼와서 쓰거나, 아니면 영문법 구문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거를 활용해서 짧게 짧은 문장이라도 하나 써보거나, 필사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단어 하나라도, 아직 좀 학년이 좀 어려서 아직 뭐 짧은 문장도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필사도 어렵다 그러면 단어 하나라도 일단 써보는. 되게 심각해. 옛날 방식으로 영어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옛날 지금 세대고, 그치. 아이들은 완전 새로운 교육 과정, 새로운 평가 제도, 새로운 입시 제도를 맞이해야 되는 아이들인데, 얼마나 쓰기가 중요한데도 리딩만 초등 고학년 때까지만 너무 좀 편중되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심지어는 단어를, 스펠링도 제대로 모르고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눈으로는 아는데 쓸 줄은 모르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착시지. 눈으로도 안다고 얘기할 수가 과연 있을까? 라는 거. 쓰는 활동들은 정말 중요한 활동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스터디북, 초등 구영식 문해력의 66일 실전 스터디북 안에서도 쓰는 활동들이 엄청나게 강조가 돼 있잖아. 다. 뭘 써야 될지까지 다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수학도 쓸 수 있게끔 어휘가 쫙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고민들이 책에 이제 녹아져 있는 건데, 뭐 책을 통해서 활용하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살려서 학습을 하셔야지만이 구경수를 동시에 잘하는 아이뿐만이 아니라 고등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아이가 된다. 혹시나 중간에 살짝 당황을 해도 다시 패자부활이 되지. 패자부활을 할 수 있는. 문해력 없으면 끝이야. 맞아. 왜냐면 고등 때는 수능 문제 보면 읽다가 지치잖아. 심지어는 고등부의 교과 내용들, 전과목 모두 다 너무 길고 설명이 어렵고 이런 것들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중요한 게 정말 눈에 보이는 진도,
눈에 보이는 성적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아니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고등 때 많이 겪어보니까. 맞아.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했을까? 왜 고등 때 나름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등학생인데 왜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을까? 너무 안타깝다. 그런 게 결국은 초등 때 아예 그냥 펑펑 놀았다 그럼 차라리 억울하지라도 않지. 하긴 했는데 방향성이 틀렸다는 거야. 그 내용이 그때 문해력이라도 키웠으면. 그러니까. 근데 쉽나 그게? 맞아. 말처럼. 이제 그런 고민들이 우리 이제 교집합 스튜디오에도 많이 녹아 있지만 영상들에 이번 책을 통해서도 정말 많이 이제 투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책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 아이들 학습 과정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의 습관. 첫 번째, 영국어 사전이랑 추상어휘 챙기셔라. 그러니까 어휘를 좀 챙기셔라. 국어랑 동시에. 두 번째, 하루에 한 문장 무조건 쓰기 말씀드렸고, 영어 문해력. 세 번째, 대의 습관. 자, 대의 습관. 대의가 뭐야? 큰 뜻. 이야기. 큰 뜻이잖아. 큰 이야기. 맞아. 주제. 요지, 목적, 뭐 이런 것들, 그치? 제목 이런 걸 대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전형적으로 영어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네. 그렇지, 실제.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고 무슨 텍스트만 있으면 항상 중요한 포인트야. 그치.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항상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그 흐름, 그 뜻. 화자, 필자의 의도에 초점을 맞춘 읽기 연습이 돼야 되는데 뭔가를 읽어도 아이들이 문해력이 늘지 않거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경우가 이 습관이 안 돼 있다. 그래서 항상 보통 독후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계속 묻게 돼. 그러니까 뭐 본격적인 독후활동을 아직 하지 않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대의를 묻는 거지. 이게 무슨? 그냥 가볍게 툭? 그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것도 너무 부담이 되면 애들이 또 처음에 그치. 너무 근데 힘들어하잖아. 질문 하나가 부담이 될 수는 없지. 그리고 이게 평가의 느낌이 돼서는 안 돼. 난 널 테스트할 거야가 아니라 궁금해. 방금 읽었어. 주단이는 오늘 뭐 어딜 도서관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도서관에는 왜 갔을까? 책을 빌리러 갈 수도 있고 반납하러 갈 수도 있고 혹은 연체가 돼서 뭐 이렇게 뭐 페널티를 받으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메인 아이디어인 거지.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툭하니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잘 제대로 읽고 있나를 볼 수 있. 이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일단 제대로 읽은 거거든. 보는 척하면서 안 보는 애들도 많거든. 혹은 지엽적으로만 읽는 아이들, 아니면 듬성듬성 읽거나. 본인이 꽂히는 내용만 보거나 딴 생각하거나를 한 번에 다 파악할 수 있어. 또 하나는 아이 입장에서 이런 질문들이 툭툭 오면 어때? 습관이 들겠지. 아, 또 이런 식의 질문이 올 수도 있겠구나. 평소에 주의깊겠구나. 그렇지. 평상시에 이 질문에 그러니까 항상 습관. 대의 습관이 들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거. 그러네.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부터 아주 쉬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독후 활동으로 이어져 가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이 아까 얘기한 뭐 어휘 학습이나 이런 부분 또 마찬가지고 또 하루 한 문장 쓰기랑도 이제 같이 버무려 주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문해력을 또 키워가는 가장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국어 문해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뭐 워낙 국어 문해력은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냥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발 남는 독서 좀 하자. 야. 그러니까 왜 도대체 책을 읽지만 문해력이 늘지 않을까? 않는가? 혹은 사실 우리가 이 책을 고민하고 쓰면서 출발점이 그거였잖아. 그 무수한 자녀교육서, 무수한 자녀교육 문해력 책이 거의 경쟁하다시피 나오지만 그걸 그때마다 이렇게 사서 보시지만 왜 엄마의 문해력만 느는가? 아이의 아이네. 문해력은 왜 변함이 없고 내 문해력만 느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뭔가 뭘 읽고 있는 것 같지만 왜 도대체 문해력이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바로 남는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얼마를 읽었던 한 페이지를 읽었던 20페이지를 읽었던 한 권을 읽었던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데일리를 기반으로
읽은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남기자. 거기서부터 출발하자. 그게 단어든 어떤 개념이나 용어든 문장이든 그렇지 아니면 내 생각이든 배경 지식이든 그러니까 꼭 뭐 어휘나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 뭐 예를 들면 뭐 뭐 임진왜란이다. 아이가 처음에 임진왜란이라는 개념을 보고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구나. 그거 하나라도 챙기자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딱 한 개씩만이라도 남는 독서를 해야 된다. 왜? 웃기는 게 아이들이 읽다 보면 사실은 뭐 모르는 단어, 모르는 개념, 뭐 새로운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귀찮잖아. 습관이 안 들면. 그럼 그냥 모르는 대로 뭉개면서 가거든. 그렇게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또 나올 때까지 알 수가 없지. 또 나와도 또 넘어가는 게 또 문제거든. 그래서 국어 문해력과 관련돼서는 물론 책에서는 되게 다양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하나 그게 제일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자, 그리고 이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구체적인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 있지. 바로 실천. 실천과 다시 쓰기. 그러니까 쓰기를 실천하라라고 말씀을 좀 정말 드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을 10번을 갈아엎고 하면서 결국 이 스터디북이 나온 게 사실 이게 66일 쓰기 실천 스터디북이잖아. 이렇게 한 이유도 뭐냐면 결국은 아니 뭐 알면 뭐 할 거야. 그치. 표현을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면 뭐 할 거야. 그치. 아이가 해야지. 실천이 안 되면 아무. 근데 실천이 되게 어려워. 하고 싶어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방법을 말씀을 드려도 구체적으로 막상 이게 딱 들어가려 그러면 이게 첫 발을 내딛기가 또 너무 힘들고 계기도 없고 뭔가 지속하기도 너무 어렵고. 맞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결국은 실천인데 쓰기를 꼭 실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수학 얘기할 때도 그렇고 영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국어도 마찬가지로 항상 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건 당장 오늘부터 쓰기를 실천하게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은 국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수학에 맞춘 문해력도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되게 큰 선물을 사실 준비를 했잖아. 맞아. 우선 이 책을 통해서도 사실은 선물을 되게 많이 준비를 했어. 총 17가지 무려 맞아. 17가지의 사실 어디 가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우리는 시크릿 교육 자료를 바로 책에도 얘네들 네. 진짜 이거 일일이 다 읽어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무려 17종의 정말 귀중한 교육 자료, 그 문해력 학습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책에 들어가 있고 또 다운로드를 또 받으실 수 있게끔도 좀 준비가 돼 있고 실천 스터디북 내용을 아주 쉽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소스로 쓰실 수 있게끔 정말 밥상을 차려드리고 있는 거와 또 더불어서 그리고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러닝메이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 러닝메이트로 두 그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부모님, 엄마 혹은 아빠 같이 아이랑 옆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스터디북을 우리 아이들이 쓰기를 작성하는 거지만 그 마지막에 오늘 우리 부모님도 무슨 책을 읽었는지 간단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치, 부분을 같이. 넣었어. 우리가 얼마 전에 교집합 엄마대학 1기 진행하면서 정말 감동스러운 포인트가 맞아. 우리 엄마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엄마를 응원하고 공부를 안 턴 아이가 같이 옆에 앉아서 와서 내가 같이 해줄게. 또 본인 공부도 하고 있고 자 이런 모습들이 정말 실천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엄마의 실천이 아빠의 실천이 정말 아이한테는 뭐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100마디가 아니라 100만 마디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래서 이번 이제 문해력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저희 이제 초등 국영수 문해력 책과 더불어서 교집합 엄마대학 2기가 조만간 이제 런칭이 되잖아. 그래서 구체적인 모집 사실 이거 뭐 수강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 한 고역 과정당 사실 수십만 원씩 뭐 한 40만 원 정도는 내셔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알짜배기 교육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노려로 엄마 대학 1기 때부터 정말 대신에 열심히 끝까지 완주할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무료로 선물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1기 때는 그래서 무려 800여 분 우리 깜짝 놀랐죠. 줌으로 얼굴 서로 마주 보면서 2기 때는 줌과 또 유튜브를 또 같이 이렇게 활용해서 정말 재밌는 수업을 라이브로도 진행할 건데 그때 이번 초등 국영수 문해력 책이 교재가 되고 정말 실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66일간 문해력 습관을 완벽하게 들릴 수 있게끔 또 학부모님들이 그거를 정말 있게끔. 제대로 코칭을 하실 수 있게끔 문해력은 이상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실천적인 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을 선물로 좀 드리려고 우리가 준비를 되게 열심히 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66일 동안 부모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함께 챌린지도 인증, 도전할 수 있어. 인증해가면서 그치. 끝까지 완주를 하면 또 우리가 정말 수료증이라는 정말 뿌듯한 결과물도 얻을 수 있게끔 다양하게 많이 그치. 준비가 66일이라는 게 이제 습관을 만들기 위한 기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조금 길게 느끼셔도 아니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뭐 66일은 마중물일 뿐이고 자 그래서 교집합 엄마대학 2기는 며칠 후에 교집합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과 교집합 밴드 뭐 등 교집합의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이제 공지를 또 드릴 거고 자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합격을 하셔야지만 합격 조건은 딱 하나 정말 끝까지. 출석과 과제 총 우리가 5강으로 진행될 거잖아 5일 밤 10시에 이번엔 너무 많은 워킹맘 맞아. 분들이나 또 오전 너무 힘들다고 계속 교집합 엄마들 일기는 이제 오전 10시에 진행을 했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말 밤 10시에 진행을 하게끔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 권태용 소장과 주단쌤이 드리는 이 알짜 같은 정말 소중한 기적으로 만들 수 우리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좋은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무료로 대신에 딱 한 가지 조건 출석과 과제를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합격이 되셔야지만이 그 기회를 또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의지만 있으시다면 뭐 합격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미 교집합 1기 분들은 이미 지금 뭐 빨리 지금 누르려고 좀 준비 중이셔 다들 빨리 신청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있을 교집합 엄마대학 2기에 기적과 같은 선물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야 놓치지 않고. 않는 게 아니 답답한 게 얼마 며칠 전에 보니까 교집합 엄마대학 1기를 이제 봤네요 너무 이게 늦었네요. 바로 구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봤네요 너무 아쉬워요 하셨던데 댓글로 그게 바로 알림 설정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고 며칠 후에 공지를 드릴 때 빨리 신청을 하셔서 이번 2022년 우리 아이들 또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로 정말 알차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선물을 받아가시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초등 국영수 문해력의 저자 권태영 소장 두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기 때 만나요.